산모작인데요, 베트남은.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. 대단한 나라예요. 그러니까 베트남의 쌀 생산국 몇인지 잘 모르겠죠. 아무튼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자카르타에서 한 10km 정도 왔나요? 뭐 오자마자 막 이렇게 보이네요. 1시간 30분여를 달려서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섰습니다. 휴게소 쓰면 밥도 팔고 옷도 팔고 하는데 뭐 동네 식당 치고는 조금 비싸요. 3만동, 35,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1,500원에서 1,800원 정도. 저 앞에 뭐 주유소도 있고 휴게소가 주유소가 없는 휴게소도 되게 많으니까 아줌마들 저 파는 종이는 뭔지를 모르겠네. 여기 여자 화장실? 아 남자 화장실 있어. 라치아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저건데 뭐 저걸 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보니까 10분씩 바로 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이걸로 타야 될 것 같아요. 또 저 버스를 타고 네 여기 중간에 내려서 수퍼동 이 배가 이제 푸꾸옥 가는 배거든요. 여기서 이제 티켓을 사고 티켓을 여기서 이러고 팔아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저 티켓에는 28만 동이라고 써 있고 지금 저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 신분증 같은데 저걸 보여줘야 되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권을 보여줘야지 티켓을 살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이제 컴퓨터로 배 안에 좌석도 지정을 해주죠. 이렇게 뭐 베트남 사람들 뭐 다 몰려있으니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타죠. 여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티켓을 저기 사무실에서 샀는데 느린 배는 한 3시간 만에서 4시간 걸리고 28만 동이고 빠른 배는 33만 동이네. 우리나라 돈으로 16,500원 정도. 그래서 그거를 타고 아 이걸 사서 이제 이 버스가 그 배 있는 그 항구까지 가나 봐요. 그래서 둘이 여행하다가 이 버스에서 만난 네덜란드 네 커플 두 명과 네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오케이. 버스에서 내려서 네 여기서 이제 티켓 끊고 짐 네 제 짐은 여기 있네요. 네 짐 내려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수퍼동이라는 배인데 네 저거를 타고 이제 푸꾸옥까지 갑니다. 네 여기 이제 내리는 사람들 또 타는 사람들 또 쫙 몰려 있고 네 여기인가 봐요. 와 재밌겠다. 아 이게 좀 패스트보트 2시간 반 걸린다는데 저 배 뒤쪽에 저 바깥에 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네 이래갖고 그래서 배에서 뭐 사 먹으라고 네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. 자 어차피 1시 배니까 뭐 일단 뭐 준비해보죠. 자, 이제 배를 타러 들어갑니다. 티켓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. 그죠? 네. 공안인가 봐요. 이 베트남 아줌마가 나 밀치고 먼저 탔어. 저기에서도 검사를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티켓 보고 또 티켓을 또 받고 네 이제 입장만 남았습니다. 자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의자도 좋고 나름 아까 봤을 때는 되게 깨끗했는데 I'm a YouTube star. No joking. Try to make a YouTube video clip. Oh, really? 아, 저 이렇게 생기고 앞에는 이렇게 TV 화면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바깥의 창문에는 네,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도 꽤 탔는데 아, 이 배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진짜 한국으로 가는 배. 이 라면 나한테 쏟을 뻔했어. 와, 물 색깔이 매콤하고 이 바다하고 섞이니까 약간 좀 색깔이 약간 황토빛이 좀 나죠. 좀 더 멀리 가면 바다 빛깔이 좀 날 것 같아요. 와, 끝내준다. 저기 구름에 비도 오는 것도 보이고. 아, 근데 배가 좀 심하게 흔들리네. 아무튼 재밌습니다.
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거기 그 라티아에서 출발할 때 거기서 그냥 저 지금 2시간 반 전에 호텔 예약했거든요. 네. 인터넷 통해서. 네. 그래서 이게 그 사이트에서는 공항에서만 공짜로 픽업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항구에서는 안 해줄 것 같기는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2시간 전에. 근데 지금 답장을 받았는데 네. 저희 기다리고 있다고 이메일로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여기 보면은 뭐 택시도 보이고 리조트에서 뭐 이것저것 미니버스도 보이고요. 리조트에서 보내준 차도 좀 보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내리려고 대기를 하고 있죠. 자, 우리 네덜란드 친구들도 여기서 빠이빠이 해야 되겠네. 자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So you guys taking bus or something? I have no idea. Yes. It's easiest, right? 아. 이제 한번 얘기야. 마치 발리에서 그 길리섬 갈 때 그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그 호텔에서 픽업을 오기로 했었는데 뭐 없었는데 진짜 갔나? 한 15분 기다리다? think we gotta say goodbye. Yeah, it was nice meeting you. We'll see you around in the island, right? Right. Guys, rent a motorbike? Okay, we're gonna do that too. Okay, we'll meet you. Alright, nice to meet you. Phuket Island. 택시를 타고 네 호텔에서 네 기사 결국은 픽업 못 한다고 아무 택시나 타고 오라 그래서 네, 저거 타고 호텔에서 뭐 택시비 내준대요. 통화했으니까. 아무튼 아 그 하버에서 도와준 아저씨 자기.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자기 택시 한다고 자기 택시 타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저는 마일리 택시 아니면 워낙 별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. 와 여기 데이지 리조트인데 너무 괜찮아요. 그죠? 괜찮나요? 진짜 괜찮나요? 여기 도착했더니 이제 웰컴 드링크 준다고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수영장이 좋은 게 보시면은 저쪽에 뒤쪽에 바다가 보이거든요. 네. 잠깐 확대 좀 해볼까? 자 보이시나요 저쪽에? 네. 물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근데 첫날인데 날씨가 뭐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내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. 네. 저 다 독채. 아 스파 스파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이 계단 봐. 와, 여기 너무 이쁘다. 아, 저것도 있네. 반대편도 다 야시가. 반대편도 녹화되고 있어.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돼.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생각을 했지. 물고기 있네. 오케이. 자 여기가 우리 방이라는데. 아 여기 아니야. Sorry. It's okay. 요 집 좋다. 요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네. 와 여기 리조트가. 아, 등산하겠는데 이거 밥 먹으러. 11? 아, 더 아래쪽이면 더 좋았습니다. 자, 여기랍니다. 네. 해먹도 있고. 자, A11이고. 여기서 일하는 애가 문을 제대로 못 열어. 네. 네, 문이 안 열려요.
You have to wait. No, maybe one more. And then 왜 안 되지? 방문이 아니라. Thanks. 야, 이렇게 생겼구나. 방 이렇게 많이 넓지는 않는데 뒤에 아 여기가 또 여기가 이제 씻는 데고 여기가 샤워하는 데고 야 바깥에 외부의 화장실 이러고 있어 이게 좀 특이하네요 지금 푸꾸옥섬에서 오토바이 타고 빈펄랜드 지나서 완전 북쪽 끝까지 왔더니 네, 길 갔는데 예, 지금 제가 타고 온 오토바이거든요. 이걸 타고 네, 왔어요. 그랬더니 어떤 풍경이 기다리느냐? 우와, 이런 풍경이 기다려요.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음료수 팔면서 뭐 자리값 받는 이런 그전에 네, 현지 가게들 이런 것들이 있고, 아, 좋네요. 근데 파도가 오늘 아침까지 막 너무 비가 왔어요. 근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더니 네, 이렇게 된 거지. 개도 바다를 보고 있네. 안녕. 아 여긴 베트남이니까 진짜요. 아이씨 관광객을 많이 본 얘가 봐. 쳐다도 안 보고. 와 여보소 여보. 여기에 조그마한 섬들도 몇 개 보이네. 아, 사실 저런 데가 무인도고 참 재밌긴 할 텐데. 여기 푸꾸옥 다운타운에서 그냥 다운타운 근처인 것 같아. 너무 큰 그 진짜 재래시장이 있는데. 와. 여기 너무 재밌네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마켓이 열리는 데는 그냥 뭐 그닥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. 중국 애들이 많이 와서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근데 여기에서 파는 저 망고스틴도 1kg에 3만 동이면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싼 것 같아요. 여기가 3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500원 정도. 뭐 과일 가게도 있는데 요 과일 가게들이 이제 몇 개 지나면은 아 저쪽 앞쪽에는 수산물 시장이에요. 정말 뭐 보지도 못했던 이쪽 동네에서 나는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큰 새우 그 다음에 어느 집은 뱀도 팔았었어요. 개구리도 팔고 아무튼 이 근처에서 잡히는 생선들인가 봐. 그리고 여기 푸꾸옥이 네 이게 뭐냐면 후추거든요. 후추가 또 되게 유명하긴 하죠. 그래서 후추도 팔고 뭐 말린 생선도 팔고 뭐 어차피 오래 두고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 끊었다가 수산물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죠. 야 이거 뭐 사이즈가 진짜 크네. 병어처럼 생겼네. 병어인가? 잘 모르겠어요. 네 이 생선도 뭔지를 모르겠네. 뭐 갈치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. 꼴뚜기. 베트남 하면 쭈꾸미죠. 근데 내가 차를 또 이렇게 세워놔서 내가 갈 수가 없네. 베트남 주차야 뭐. 아이고, 와 이거 하얀색. 이건 뭐지? 상어인가? 갑오징어 작은 거. 닭도 잡아놓고. 꼴뚜기. 아. 여기 새우 팔고 뭐 이것저것 네, 수산시장에서 신기한게 저건 또 회를 뜨네. 근데 도마가 들어와서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아요. 뭐 개도 팔고. 야 요 생선 뭐지 요 큰거? 궁금하네. 와 이 새우 이게 지금 새우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사이즈가 제 손바닥만 한 것 같아요. 그죠? 어, 이 집은 꼴뚜기를 이쁘게 해놨네. 와. 새우 보소, 새우.
이게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게 난 처음 보는 건데 이 동네에서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. 오징어도 팔고. 가격을 알아야지. 해산물은 가격을 안 써놓으니까 아까 과일은 가격을 막 써놨는데. 아, 재밌네요. 아, 쭈꾸미다, 드디어. 아, 진짜 많아요. 아, 이 집이 종류가 제일 많네.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, 이게. 가장 많은 새우집 왔는데, 이 사이즈별로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요. 근데, 요 사이즈에는 1kg에 18만동. 그 다음에 요 사이즈는 1kg에 20만동. 그 다음에 요거는 22만동 그러고 이게 25만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보면은 뭐가 크지? 아무튼 이게 지금 이게 제 손가락이거든요? 이렇게 돼보면은 요정도 차이가 나는거죠 그러니까 되게 큰거지 그리고 뭐 아까 요 작은거 하얀색은 어떤 아줌마가 3만동 주고 산거 같기도 한데 나 살거야 이렇게 뭐 판더라고 22만동짜리 새우 저거 1kg 샀습니다 네. 양이 꽤 돼요 저쪽 앞에 있는 저울에 아저씨가 달아서 주는데 이만큼 꽉 찼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No Chinese? Yeah. No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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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